남미 에콰도르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보듬어온 민홍남 수녀가 대한민국 해외 봉사상 중에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수녀는 이태석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장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본부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사회자가 힘찬 목소리와 함께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대망의 대통령 표창입니다. 수상자 민홍남 수녀님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호명을 받은 민홍남 수녀는 다소 굳은 얼굴로 단상에 오릅니다. 민수녀는 수상 소감에서 다른 봉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저의 삶을 낱낱이 세상에 알린 것 같아서 부끄럽고 또 더 열심히 산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민수녀는 에콰도르 극빈 지역인 페드로 카르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수녀가 처음 에콰도르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2008년. 선교사의 꿈을 키우던 민수녀가 에콰도르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이후 13년이 넘도록 현지 병원과 장애인 학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왔습니다. 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 중심으로 지금 105명 정도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유치부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저희가 반을 나누어서 재활치료도 하고 장애인에게 맞는 교육을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어려운 것이 많은 해외봉사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민수녀는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할 수 없이 지금 중단된 상태죠. 애들이 전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건 지난 상반기였습니다. 급격한 확산세에 한국 정부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른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환자들 곁을 지켰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함께 이태석상도 수상했습니다. 민수녀는 사명감 때문에 환자들을 떠날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제 환자들을 돌보자 하는 그런 사명감에 다행히 직원들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의료인으로서 그동안 저희가 해온 일들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지역에서 저희들을 믿어주셨어요. 환자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먼 타국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민홍남 수녀. 민수녀는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이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